아휴, 그러니까 동현이가 근데 엄마 이제 군대를 벌써 가네. 동현이 언제나 입대 날짜가? 이제 곧 가야죠. 아이고. 7월 말. 아이고. 7월 29일 날. 장마철이자? 장마철 아니죠. 이제 그때는 이제 장마철 끝났고. 더워서 어떡하냐. 저런 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장마 끝났거든요, 그때는. 이게 예. 형의 노력이야. 인정하면 되는데 아. 인정이라는 게 없어. 한참 더운데. 아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왜 또는 뭐. 해병대로 입대하냐? 육군 안 돼? 아니, 나 지가 가고 싶대. 그래, 그것도 가본 말이야. 그럼. 옛날에 그 저기. 물에서 훈련 많지? 물에서 훈련 많죠. 그래, 아유. 내가 근데 수영 잘해. 아니, 수영 잘하니까. 내가 수영을 옛날에 근데. 가르쳤어. 응. 수영 잘해. 헌도해? 그럼, 왜 턴도 안 하죠? 할머니가 수영 잘하시니까. 수영 좋아하시니까. 아, 옛날에 진짜 내가 수영도 가르치고 진짜 많이 가르쳤는데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럼, 최고 아빠지. 왜냐? 그렇지? 그럼. 아니면 최고 아빠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별이라도 따달라면 따줘 그랬어. 네 아빠가 너. 뭘 별이라도 따달래. 또 갑자기 엄마 저러니까 또 내가 또. 숙연해지지. 아니, 쑥스럽게 또 저러니까. 아유, 뭐. 없는 얘기 하시는 건 아니잖아. 쑥스럽게.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아빠가, 동현이. 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지. 아니, 그래도 아니야. 얘 특별하게 좋아해. 뭐 자식들 다 뭐 사랑하는 거지, 뭘 그래. 다 똑같아요. 자식 바보야, 우리. 그래, 아유. 그 저기 7월 29일에 좀 같이 가야죠. 황을? 어, 동현이 입대하는데. 가, 그럼. 갈 수 있어? 그럼 갈 수 있지, 그럼. 오지 마세요. 가면 같이 가야지 아빠랑. 아니, 아니 그래도 나는 가야지. 아, 나는 가야지. 너만 가? 나는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아빠 가야지. 친구들하고 가고 싶어서 그러나? 오지 마. 야 뭐라 내가 가야지. 아니 엄마 오기로 했어. 아니 엄마 오기로 했어. 어. 아 엄마 오기. 엄마가? 아 뭐 어때? 그래? 아 그래? 아 엄마가 온다고? 엄마랑. 저는 못 가지. 아, 엄마 오기로 했으면 조금 그러네. 그럼. 야, 그럼 엄마 오기로 했으면 저기 전날은 내가 그럼 가야 되겠다. 아니, 전날부터 같이 여행 간다. 아, 같이 여행 간다고. 여행 뭐 가 잘했다, 야. 아, 엄마가 오면은 내가 좀 가기가 그러네. 야, 그럼 저기 어때? 전전날 울산 어때? 아이, 싫어. 힘들어, 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야, 웃자고. 어. 예. 아빠가 애원해. 아, 엄마가 간다면 그래, 알았어. 동현이 그러면. 힘들어. 그래. 그럼 몇 번째 여행 가냐? 엄마랑? 여행이 아니라 나는 입대야. 아니 그 엄마랑 이제 전날 간다고? 그냥 전날 전날 내려가서 잔다는 거지. 그래 그럼 전날 저기 한 시간 걸려. 엄마랑 가서 자고 나는 먹으면 그 전에 만나서 그렇게 해라. 아니, 그래 먹어. 그래 그 저기 그 사실 진짜 나도 이제 내 생각만 했는데 사실 엄마가 가는 게 맞지 뭐. 그래 그렇게 하고. 야 사람들이 있잖아 나 너 군대 가면은 엄청 뭐 울 거다. 사람들이 엄청 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기회는 어쨌든 간에 아 그래 엄마랑 가. 그래 엄마랑 가 엄마. 엄마랑 가. 엄마랑 가야지. 아이 가 그래도 가야지. 아 나는 우리 둘째 결혼할 때 20몇 년 24년 만에 만난 거야 애 엄마를. 아...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둘째가. 아버지 저기 엄마 어떡하죠? 이러더라고. 야 오시라고 그래. 이럴 건데 저기 걸어오는데 뭔가 마음이 조금 짠하더라고. 아. 왜냐면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변했잖아. 근데 조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걸음걸이가 벌써 달라. 그래서 내가 오랜만이야 건강은 내가 이 말만 딱 했어. 근데 그걸 둘째가 들었나 봐. 나중에 식 끝나고 한참 있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고마웠어요 그러더라고. 뭐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그래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 내 옆에 섰어. 아. 동현이가 그 이제 볼 때는 아빠는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맞아. 어떤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상대적으로 엄마에 맞아. 대한 항상 그,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에 대한 배려 그게 좀 많이 있네. 일부러 더 좀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